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루이시입니다. 네. 오랜만에 하는 루이시인데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그 번들로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커넥트 2라는 제품인데요. 다음 시간에 커넥트 6를 할 거고요. 커넥트 2에 가장 저렴한 마이크를 붙인 모델이 이렇게 패키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비싼 마이크 LCT440이나 레이로 이렇게 번들 50만원대 60만원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커넥트 2만 사도 어차피 20만원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이게 번들로 뭐 하나 주는 그런 행사가 만약에 진행 중이라면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줄 때 같이 구입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저희는 뭐 번들을 리뷰하는 건 아니고요. 아,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만 리뷰를 할 겁니다. 자, 커넥트 2 이렇게 루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뭐 이런 식으로 오 손으로 만지는 뭔가 약간 요새는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 자체가 좀 특이한 것들이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손으로 돌리고 클릭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만질 수 있는 커넥트 2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일단 기본으로 받고 저희가 한글 설명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커넥트 2 보컬과 악기 레코딩을 위한 USB-C 타입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DSP로 구동되는 프리앰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컴프레서와 디노이즈 기능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 셋업, 오토 게인, 클립 가드 다 있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이 상당히 예쁩니다. 네. 다이나믹 레인지 118 준수하죠. 그리고 24에 96까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뭐 확인해 봤는데 루프백이나 이런 요새 필요한 기능들 다 탑재를 있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스트리밍 기능이 들어가려면 뭐 무조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클립 가드 사용을 해서 클리핑 없이 성능 발휘 가능하고요. 오디오 여기 오토 게인을 이용을 해서 인풋 레벨을 자동으로 설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디노이저, 컴프레서 이런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요 세 가지 상징적인 프리앰프 특징. 클린하고 웜하고 비비드하다. 사실 뭐 모든 인터페이스들의 뭐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음소거 컨트롤. 네. 뮤트 버튼 눌러서 음소거 컨트롤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다른 뭐 악기들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뭐 늘 하듯이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로 그죠? 세팅을 해볼 거고요. 이런 컨트롤 센터 소프트웨어가 제공이 됩니다. 네, 여기 플러그 앤 플레이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포함된 항목 보실 수가 있죠. 큐베이스 L이 요 라이센스가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바로 레코딩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아래쪽에 상세 정보 나와 있으니까 여기 디테일한 내용은 여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쪽에 외관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루이 커넥트 2입니다. 손바닥이랑 비교해 보셔도 이렇게 굉장히 컴팩트한 네.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디자인도 예쁘고 편합니다. 지금 우리 마이크 세팅인데요. 마이크 볼륨량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오토 게인 하게 되면은 연주를 하면은 바로 그죠. 이 인풋 게인을 인지해서 자기가 정확한 인풋을 오토로 잡아 줍니다. 뮤트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바로 뮤트 되고요. 그다음에 브라이트니스 세팅 있고 스피커 그리고 헤드폰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모니터링인데 인풋과 플레이백 그 다이렉트와 컴퓨터 사운드를 이쪽에서 조절을 해주실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굉장히 얇아요. 그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커넥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USB 헤드폰 지금 여기서 USB 빼면 이런 식으로 불 꺼지게 되죠. 48V 그리고 여기 멀티 인풋 기타 그리고 LR 스피커 아웃풋까지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네요. 네, 외관 보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녹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오늘은 QWER의 곡을 준비했어요. 고민 네. 중도. 네. 갈게요. 네. 반주가 신나네요. 네. 가볼게요. 응?
네, 노래. 네, 해보겠습니다. 네.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져서 네 맘의 비밀 원홀 눌러 읽고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 건 어쩌니 어쩝니까? 그래. 노래가 아주 잔망스럽네요. 네. 이러니까 인기가 많죠. 아 진짜 좋네요. 노래 정리해보겠습니다. 저 노래는 처음 들어봤는데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EQ 리버브 요렇게만 딱 만졌어요. 네. EQ는 뭐 딴 것도 안 했어요. 하이 살짝 올리고 로커다고. 밑에 깎고 그리고 리버브 살짝 줬습니다. 리버브는 요거보다 좀 덜 줘도 될 것 같아요. 홀리더 네. 보니까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져서 네 맘의 비밀 원홀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 건 어쩌니 오 소리가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굉장히 인터페이스 자체도 컨트롤 센터 자체도 아주 보기가 좋게 깔끔하게 네. 직관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드라이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타만 들어볼게요. 일단 네네. 드라이 하기 전에 리버브 뺍니다. EQ도요. 오케이 준수하죠. 깔끔해요. 네, 준수합니다 진짜. 네, 좋아요. 이번에는 보컬도 순서대로 빼볼게요.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져서 네 맘의 비밀 원홀 눌러 열고 싶지만 네 지금 딱 사운드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받을 때 뭐 어떤 뭐 인터페이스나 마이크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딱 들으면은 연결하자마자 오 수용력 대박이다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그렇진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진 않은데 그 사운드 자체가 어떤 뭐 무게가 되게 뭐 중저역대의 존재감이 되게 큰 무게감을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하이가 확 시원하다던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주 깔끔하게 되게 노멀라이징이 엄청 잘 되어 있는 준수한 소스가 그냥 딱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방금 뭐 느껴보셨겠지만 이 EQ를 뺀다고 해서 갑자기 사운드가 먹먹해진다거나 뭔가 갑자기 어떤 곳에서 부밍이 확 된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한 오디오 기본 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아까 평가들이 되게 좋았던 게 이 가격대에서 굉장히 가성비 좋게 그런 준수한 소리를 바로바로 받아낼 수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평가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편안한 뭐 오토 아까 우리도 잠깐 시도를 해봤지만 오토를 누르고 연주를 하면 자기가 알아서 적당한 인풋량을 맞춰줘요. 그런 이제 뭐 오토 게인이라든가 컴프레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오디오 레코딩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되게 쉽게 깔끔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디자인 예쁘고 네. 가격 저렴하고요. 좋습니다. 사운드 이렇게 쭉 잘 들어봤고요. 은총 씨는 뭐 연주 기타 연주하시면서 뭐 느낌이나 이런 것들 어떠셨나요? 그 딱 그 듣기 좋은 딱 어디를 잘 잡은 것 같고 저는 이거 사실 하자마자 뭐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음악 첫 번째 음악 작업용 괜찮다. 나쁘지 않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이거는 이 기능과 뭔가 디자인 그리고 이 지금 음색 들어가는 거 딱 봤을 때 저는 바로 그냥 방송용이지 않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네. 개인 팟캐스트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쓰기에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토 게인 인풋 오토 인풋부터 해가지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요즘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 데다가 그 뭐 단순하게 진짜 요즘 뭐 시사 뭐 스포츠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막 그냥 웃기고 예전처럼 뭐 게임 방송하고 이런 분도 있지만 요즘은 확실히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분야의 정보 전달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목소리가 굉장히 잘 전달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방송용으로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더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루이스의 커넥트 2 같이 보셨고요.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악뿐만이 아니고 방송용으로도 충분히 네. 기능들을 아주 잘 탑재하고 있고 디자인도 예쁘고 접근도 쉽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신제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운드도 준수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겁니다. 커넥트 6로 갈 거예요. 커넥트 6는 이쪽에서 좀 아예 게임 체인징 플렉시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기능들을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포커스를 맞춰서 나온 제품이라고 하니까 기대하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해요. 오늘 가격대가 요 가격이고요. 이거에 10만원만 추가하면 11만원 추가하면 바로 여기로 갈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커넥트 6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